써놓고 사주를 이제 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사주를 써놓고요. 예, 사주를 이제 누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주를 이제 썼습니다. 썼는데 가장 먼저 뭐가 먼저 눈에 보여요? 그 일간하고 월지를 좀 봅니다. 월지를 본다는 의미는 뭘, 왜 월지를 보는지. 옛날엔 잘 몰랐는데 요 와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다 그러니까 찾아내기. 출발점이 여기인데, 이제 이거는 환경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 예. 그러니까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살아가야 될 환경이죠. 자월이잖아요. 예. 자월이니까 춥죠. 네. 춥다는 얘기는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세요. 지금은 이제 일대운이거든요. 예. 일대운이면은 여운의 일대운이니까 임수거든요. 예. 예, 임수가 사령인데, 임수가 사령이면 가난한 거예요. 자수가 만약에 이제 사령이면은 가난하지만 또 외로움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수가 사령은 본인 스스로 이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환경에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예. 있다는 것은 가난함 속에서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는 거죠. 유리한 환경을 이제 만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는 거는 자월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병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유리한 환경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기대 심리도 돼요. 기대 심리.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이 환경 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도 있고 직업이 있죠, 직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도 여기에 있고요. 이 사람이 타고날 때 물려받은 자질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그렇죠?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자월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월이라고 하는 자월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뭐죠? 자월이면요. 저 북쪽이라는 생각이 드죠. 춥다, 예. 북쪽. 북쪽이라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죠. 북극, 예. 예, 그러니까 추우니까 한냉지절이죠. 한냉지절. 그렇죠? 한냉지절에 또 다른 한냉지절하고 또 뭐가 있죠? 한냉지절하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습기, 예? 습기미고. 수가 많잖아요. 수왕한 계절이야. 수왕한 계절에. 그러니까 춥고 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난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을 얘기하는 거죠.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가 이러한 계절에서 계절에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뭐를 하려고 태어났느냐? 그러면 누가? 기토가 어디서? 이렇게 한냉한 지절, 한냉 지절이니까 여기가 어디서? 그럼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북방에서라고 그래요. 북방에서. 북방에서. 예? 북방에서. 언제? 수왕한 계절에, 예?
그러니까 누가 기토 일간이 언제 수왕한 계절에 어디서 북방에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냐? 신임을 하려고. 예. 임을 하려고 태어났죠. 임을. 이게 물려받은 자질이잖아요. 예. 임수예요. 임수. 여기에서 임수라고 하는 건 일대운이니까 임수가 사령용신이에요. 임수가 사령용신이라는 얘기세요. 그러면 이 사주는 자월인데 자월도 해자의 자월이 있고 자축월의 자월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동지전이고요. 동지구잖아요. 예. 근데 이 사주는 임수니까 동지전자월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은 해자월의 자월인 거예요. 아. 그렇죠? 해자월의 자월이 있고 자축월의 자월이 있는데 해자월의 자월이니까 이게 사령용신이 되는 것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틀어서 환경에 그걸 이제 원령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원령용신은 자예요. 자. 사령용신은 임이에요. 근데 자라는 거는 없죠. 자라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계수가 되는 거예요. 원령용신은. 원령용신은 계수, 사령용신은 임수. 그 원령용신이란 뜻이 뭔지 알아야죠. 뭐라 그랬죠? 원령용신은? 그 마당의 주인. 내 환경. 환경. 모든 사람. 이 환경이 뭐도 있지? 모든 사람, 내 동네 이웃 사람, 먼 사람이 다 이제 내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이 그렇다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가난함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는 의미죠. 거기에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꾼이 많다. 그렇죠?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라 해요. 이게 타고난 이 사람의 자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하는 게 되죠. 무엇을 장사를 해라. 임수를 해라. 이게 이제 육하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천간에 투간이 되었으면은 천간에 투간이 되었으면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무엇을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그러면 무엇을 밑에 있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실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투간이 됐다면 임수가 그거는 이제 관리가 되고 경영이 되고 그러니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 실제로 내가 사장 장사하는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투간이 안 됐으니까 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려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시장은 있는데 예. 시장은 있는데 이 시장에 맞는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상품이 무엇인고 하니까 이제 신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상품이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물려받은 타고날 때 받은 장사를 장사의 어떤 그 잠재력이 개발이 되는 건데 진급이 투간이 안 됐죠. 예예. 예. 그러니까 자질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자질이 개발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투간이 안 됐, 또 임수가 투간이 안 됐으니까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없다. 내장이 될 수도 없다는 예. 거예요. 월지를 놓고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월지 하나를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자질이 개발됐나 안 됐나, 타고난 자질이 뭔가, 그래서 타고난 자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실무라 그랬잖아, 그렇죠? 실무니까 이건 업무가 되는 거고 정간에 토간이 되면은 관리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직무예요. 직무 계급의 높낮이. 가령 천간에 투간이 됐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가정으로 봤을 때 아버지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지지에만 있으면 그냥 아버지라면 그냥 아버지야. 남편이라면 그냥 남편인데 이게 천간에 투간이 되는 순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남편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아버지냐, 있다, 예,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사장이냐,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내가 부장이면은 부장으로서의 책임과 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가 있는 거고, 여기에만 있으면 그냥 부장이야. 그냥 아버지야. 평범하게. 예. 그런데 아버지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렇지만 요게 투간이 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하는 멋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일반 아버지고. 예. 그냥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버지인 거고 그냥 물려받은 것 뿐이야. 그냥 이게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이 물려받은 역할을 내가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타고난 건 이제 임수니까 이게 사령용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로 타고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제 누가가 되는 거야. 누가, 그렇죠? 어디서 언제 이게 어디서죠? 어디서? 시장에서. 예. 언제? 무엇을? 국방에서. 예. 장사를. 또 무엇을? 하나의 업무적 무엇을, 직무적 무엇을. 직무. 예. 그래서 이제 왜만 빠졌죠. 왜? 네. 왜만 빠졌지. 여기서 육하원칙이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명리를 볼 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봤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까지가 쫙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명리 속에 사주 속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스님, 저는 여기 자수 밑에 임직이 자는, 저는 그 사령이 임수가 아니고 월령이 전 임수인 줄 알았어요. 해자월이니까. 동기 전이니까. 예예. 해자월이니까 이제 요거는 해자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요 계수라고 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자축이라고 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능력을 표출할 때는 해자예요. 해자. 예. 예? 그 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용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자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환경이에요. 환경은 뭐냐 그러면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해자축을 보는 거예요. 해자축을 그냥 저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건데
해자축 중에서 자축, 예. 인묘, 예. 그리고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게 1차 산업으로 본다는 거죠. 자월인데. 그러니까 원래 자오묘유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식적 이미지와 이제 그 경영적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수적 성향과 계수적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령용신은 어떻게 보면은 원령용신도 임수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원령용신을 임수로 보면은 자,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환경. 예. 환경. 환경은 자축 환경인 거예요. 아, 동지전인데도. 예. 만약에, 아니, 이제 해라고 하면은, 동지전에 해라고 하면은, 수레가 짝이 되는 거죠. 아. 환경을 보는 것과 이 사람의 자질을 보는 것은 달라요. 아, 수레, 자축. 예, 예. 아. 예. 지금은 요거는 이제, 원령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임수가 사령이고 동지전이니까 임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보신 거예요.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환경. 환경은 자면은 자축이에요. 1차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할 때 자축은 1차 산업. 만약에 이제 해월이다 그러면 수레가 그래서 6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으려면은 환경이 변화하지 않고 이 환경을 보는 이유는 이 환경에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섞이느냐. 섞였을 때 그 섞인 기운을 겸하느냐 바꾸느냐 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봤을 때 산맛도 없고 방합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 고정된 환경이 아니고 바뀐다. 운에 따라서 바뀌는 환경인 거예요. 자축이 오면 자축으로 신자 사오면 또 신자로 자축이라 이 사주에 자축이 딱 있으면 다른 게 오면은 그걸 겸하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 사주는 없잖아요. 이제 짝이 없잖아요. 자축이란 짝이 없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보는 건데 자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환경인데 인이 오게 되면 바뀔 우려가 있고 인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미가 오게 되면 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환경 보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많이 흔들립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의미는 직업이 바뀐다는 의미죠. 직업이. 네. 직업이 이제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체라고 하는 방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용이라고 하는 삼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달라지겠죠. 능력이 바뀌느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바뀌느냐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바뀌느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바뀌느냐죠. 직장이 바뀌느냐, 직업이 바뀌느냐 얘기도 돼요. 용이라고 하는 거는 산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어떤 자질이죠, 자질. 예. 그런데 산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뭐 인맥이나 이런 것이 바뀌느냐, 충이 왔을 때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뀌느냐. 능력은 뭐 직업적 능력이니까 직업이 바뀌느냐죠. 가령 내가 식당을 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신발 가게로 바뀌느냐 이런 의미죠. 업종을. 네, 업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맥이 바뀌었다는 것은 업종이 바뀌진 않죠. 내가 여기서 식당에서 저쪽 가서도 식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방합이 되는데 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환경 내에서 내가 다른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힘이 그쵸? 있으면.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만약에 여기서 오가 왔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예, 감당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예. 하위 있으면 이제 지가 이제 힘이 버티기 힘이 있으니까 딴 거 받아들이 같이 하고. 그렇죠. 이제 지 혼자 저리 있으니까 이제 그거 다 감당을 못 하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바뀌어 버리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원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천간에 투간이 됐느냐죠, 투간이. 그럼 요 월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택이라고 그래요, 택. 택. 예, 예, 택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월지에서 투간이 된 거를 향이라고 해요, 향. 예. 적천수에 보면 택향론이라고 나와요. 택향론이라고 나오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투간된 것을 향이라고 그러고, 월지 자체를 이제 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택향이라고 하죠. 택향.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월지를 가지고 보는 거는 이제 향했느냐, 향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격이 되죠. 예, 예. 월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격이 되지만 오행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용신을 찾는 거죠. 예, 예, 예. 예, 용신을 찾는 거고, 그 용신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올라면은 이제 그 배합이 맞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임수면은 신금이 배합이다. 예, 예. 그래서 신임이 되어 있으면 자질이 개발이 된 거예요. 됐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1차적으로 뭐 중간에 투간이 되면은 자질 개발 되는 거고. 만약에 임수가 투간이 안 됐더라도 임수가 투간이 안 됐다고 신금이라도 투간이 됐으면 되는 거죠. 하나만 됐어도요. 예, 예. 그렇죠. 신 하나만 되면 신임이 되었거나 예, 예.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정화 신금이 되거나 무토 신금이 되거나 임수 간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이제 이 환경에서 이제 쓰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우토 대신에 기토를 가지고 있죠. 예. 정화 대신에 병화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합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이제 기신이라 그래요. 기신. 해월은 뭐예요? 신, 임, 무, 정. 해월이니까 갑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배합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배합이에요. 배합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토 대신에 기토가 있죠. 병화 대신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 대신에 병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임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됐죠. 요 일단 기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임수도 투원이 안 됐잖아요. 예?
힘써 투건이 안 됐다니까. 아, 일단은 환경이니까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일단 환경이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인정을 해주는 거고,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다는 것은 기술적 환경에서, 기술적 환경에서 자기는 이제 그 기술 대신에 사람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 소비자의 어떤 그 이익을, 소비자의 어떤 그 니즈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기토니까. 예. 이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요구하는 조건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환경에 살아간 일 안 하고 내 맘대로 합니다. 타고난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환경에서 협조를 못 받죠.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정없이 추락을 하거나 사정없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성공이니까 그거는 이제 대단한 성공이 되겠지만 그 성공 확률은 100% 중에서 1%예요. 1%. 그러니까 99%는 실패, 1%의 성공.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 1%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1% 성공이 99%가 내가 아니고 그 1%가 자기가 되기를 희망하죠. 대개. 힘드네, 그지? 그렇죠. 그러면, 월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을 사주를 볼 때는, 남자들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월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월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자들 사주를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보통 평범한 여자들은 일간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일간을. 그럼 일하는 사람 여자들은요? 이제 요즘은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많기 때문에 월지를 중심으로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마인드 자체가 예. 철저하게 남자들은 직업이라든가 사회지향이지만 사회생활 기준이지만 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간을 중심으로 예. 개인적인 어떤 거 안전이나 개인적 행복이 우선된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간의 능력이 어떠냐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일간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본 거는 월령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월령이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봤다면은 예. 일간이라고 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간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일간이다 그러면 일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건 육신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예. 예. 월령과 이제 월령과 아까 희신 기신 얘기한 거는 이건 이제 오행에서 이제 논했다면 이 오행을 가지고 그대로 육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기토 일간이라 그러는데 이 일간이 나를 만나죠. 일간이 만나는 게 누구야? 나를 만나고 남을 만나요. 그렇죠. 만나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 나왔으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나를 만나고 남을 만나죠. 그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식상을 만나는 게 이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재관을 만나는 게 남을 만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격에 따라서 나냐 남이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가? 남을 만났을 때 내가 남과의 어떤 그 대항력은 어떤가? 를 봐야 되거든요. 일간이 나락했잖아요. 예. 근데 나는 또 뭔데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만난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 예. 그 인성이죠. 아. 내가 내 능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나를 만나는 중인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준비하는 중이죠. 왜? 식상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하는 행동이죠. 이것도 내가 하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예. 내 행위를 위한 인성으로 준비하고 식상으로 발휘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내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나는 거라고 그래요. 아, 나를 위해서 예. 준비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식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인성으로 준비를 하고 식상으로 갔느냐. 예. 인성을 준비하지 않고 식상으로 갔느냐. 예, 예, 예. 에 예.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 부가가치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대항력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인성이, 재성으로 갔느냐, 관으로 갔느냐. 식상이 재성으로 갔느냐, 관으로 갔느냐가, 이제 남을 만나는 모습들이죠. 아, 인성이 이렇게 식상을 재성을 만드느냐, 관성을 만드느냐, 그 차이고, 또 식상이 재성과 준비하는 걸 글로 쓴다 말씀입니까? 그렇죠. 식상이 재성을 만나러 가는 거는 부를 추구하러 가는 거죠. 예. 나의 사익을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성이 관을 만나는 거는, 그거는 공익적인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무원. 아니, 꼭 공무원이라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도 되지만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이에요. 예.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 안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를 이제 인성이 관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인성이 재성을 만나러 갈 수도 있죠. 예. 인성이 지위를 버리고 부를 추구할 수도 있죠. 그걸 재극인이라 그러잖아요. 탐재괴인이라 그러고요. 식상이 재성을 만나지 않고 식상이 지위를 추구하러 갈 수 있어요. 식정관으로 갈 수도 있고 식신제살로 갈 수 있잖아요. 저 그렇듯이 이제 나의 모습이 남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이제 육신을 보는 이제 틀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역시 원령을 보게 되면 이걸 이제 격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월을 보통 격이라 그러지. 예. 그러니까 이제 월을 이제 격이라고 하는데 월에서 사령 용신이 투관이 됐으면 그 사령 용신이 격이 되는 거예요. 투관 되면. 예.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투관이 되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편재격이라 그래요. 아, 그냥 편재격. 예.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관됐으니까 정재격이잖아. 정재격 성향이 맞잖아요. 예. 임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원래 이제 정재격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정재격이에요. 임수가 투관됐으면 이건 정재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평인전에 보면은 천간에 투관이 되었으면 그걸 격으로 잡고 천간에 투관이 되지 않았으면 자오묘유는 그냥 이제 이거를 편재격으로 잡는 거예요. 나중의 기운으로 잡는 거예요. 투관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자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자 왜 중요하냐. 여기가 이제 천간이죠. 예. 여기가 이제 지지라고 봤을 때 지지가 있고 지장간이 있잖아요. 예, 예. 지장간이라 그러지 말고 암장이라고 합시다. 암장. 예. 암장이에요. 자, 이게 하늘이죠? 예. 이거는 땅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암장은 사람의 모습은 어디 들어있어요? 암장에 들어있어요. 사람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 천간은 뭘까? 천간은 기운을 얘기하죠? 기운. 예, 예. 지지는? 환경을 얘기해요. 그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암장에는 만물이 들어있죠.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물을 다루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물과 사람이 들어있죠. 여기는 암장에는. 예.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 이게 인간들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대개 이걸 갖고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 신. 정신. 그렇죠. 정신. 신.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 네. 내가 나를 만나는 걸 정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내가 남을 만나는 거를 심이라 그래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해요. 내가 남을 만나느냐, 내가 나를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신이냐, 심이냐가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천간에 투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언가 내가 의지를 갖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의지를 갖는데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는데 예, 예. 환경이 없으면은 그냥 의지만 있을 뿐이지 예. 실천이 안 되겠죠. 예. 실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가 실천입니까? 아니야, 환경. 환경. 시간이라고 했잖아, 시간. 실천은 어딘데요? 행동을 하려면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지 의지를 가져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예. 행동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더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임수병화가 의지예요. 임수병화가. 예, 정신이에요. 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계수정화가 행동이에요. 아, 계수정화가 행동. 예, 계수정화가 행동이라면. 갑을 경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네.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갑 예, 무토기토라는 게 있죠. 예예예. 예, 예. 무기토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이 되는 건데 예. 그 무기토가 없으면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갑자다. 예. 그러니까 네가 했느냐? 네 주변 사람들이 했느냐의 문제죠. 토가 없으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한 거예요. 토가 있으면 제가 했는 거고. 네. 아, 토가 있으면은 아, 둘 중에 무기토가 상하지 아무게나 하나 있으면 그렇죠. 내가 있는 게고. 네. 기준이 외부 기준이냐 나 기준이냐죠. 무기토는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를 바라봤느냐 외부에서 바라다 보는 나냐 외부에서 외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준비할 것이냐, 내가 준비를 해서 외부를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죠. 그게 이제 토인데, 그런데 그걸 네가 했냐, 네 주변 사람이 했냐는 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사실이냐, 네가 했냐,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임수 병화 토가 없다. 그럼 그거는 네 생각이 아니다. 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생각에 맞추어서 계수가 행동을 했냐? 토가 없다? 그거는 네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남이 하는 행동이다. 그냥 너는 그냥 그렇다는 거다. 토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죠?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갑을경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간이 투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그런 의지를 안 가졌겠죠. 예, 예, 예.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예, 예. 그러면 갑을경신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천간이 투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의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밖으로 표현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알죠.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들은 투간이 안 돼도 열심히 자기는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게? 환경에 맞게 안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예예예. 밑에 시간이라는 게 있죠. 환경 시간. 예예. 시간이라는 거 뭐예요? 때죠. 때. 예. 때에 맞게 했느냐? 환경에 맞게 했느냐? 나이에 맞게 했느냐? 이게 뭐예요? 전부 지지에 있잖아요.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한 것과 내 주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걸, 호응을 받으면서 했느냐, 때에 맞게 했느냐. 결혼을 30에 해가지고, 30이면 정상적으로 한 거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자식을 낳았어요. 예. 정상적으로 했어요. 결혼을 50에 했어요. 예. 그 때에 맞게 한 건 아니죠. 예, 예. 50에는 자식을 놓고 싶어도 못 낳아요. 때에 맞지 않은 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때에 맞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때가 늦어버리면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듯이 때에 맞지 않는 거를 자기는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땐 안 한 거지만 자기는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애는 썼네 이래요. 애 썼네. 했던 옥이니까. 네. 애는 썼지만 결과는 아니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아까 뭔 얘기를 하다, 일간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길래 이건 지워졌네. 잠깐만. 김이 병인. 병자. 김이 병인이지. 그러면 이 기토 일간이 먼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가 왕하죠? 기토 일간이? 기토 일간이 토가 좀 왕하지. 예. 네.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봤을 때는 인성으로 왕하죠. 인성으로 왕하잖아요. 지금 시가 묘신지 인신지 잘 몰라요. 아, 일단은 그냥 인시라고 하고요. 예, 예, 예. 공부하는 거니까 이 사람 뭐 사주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왕하다. 예,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냥 인성이 양이 투관이 되어 있잖아요. 순간부터 일단 본다 그지.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인성이 왕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근이 있나요? 예, 근이 있어요. 예, 근이 왕하죠. 예. 두 번째는 또 근으로 왕한 거예요. 또 뭘로 왕하죠? 비견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견으로도 왕하네요. 이 사람 자 왕한 조건을 예. 인성으로도 왕하고 근으로도 왕하고 비견으로도 왕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약한 조건 한번 볼까요? 약한 조건? 약한 조건은. 예. 약한 조건은 뭘까요? 약한 조건은? 재와 간이 좀 약한 거. 재가 있나요? 예, 재가 있죠. 예. 먼저 이제 약하게 하는 모습은 이제 재성이 있어서.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어 볼래? 일간이 재성을 상극하면 일간을 가지고 강이라고 얘기해요. 강. 예.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재성이 있으면 일간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예. 관이 있나요? 관이 목에 있는. 이제 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간을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 모습이고 식상이 있어야 일간이 쇠해지죠. 예. 식상이 없죠? 식상 지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청간에는 일단은 없으니까 예, 일단은 쇠한 조건이라든가 이제 일간을 약하게 하는 조건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일간이 정제격이니까 예. 일간이 강이 되는 거죠. 예, 예. 왜 재성을 상극했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일간이 강이 돼요. 강이 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 일간이 인성으로 왕하다는 건 뭐예요? 인성으로 왕하다는 건 인성으로 왕하는 이거는 준비 능력이죠. 준비 능력이에요. 예. 그렇죠? 일간이 근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황하다는 예. 이거는 이제 주도 능력이에요. 주도 능력인데 일간이 근황하다는 얘기는 식신을 쓰고자 하는 식신이나 상관을 쓰고자 하는 능력이죠.
식신이나 상관을 쓰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이 기운은 일간의 근의 기운은 식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비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으로 왕한 건 어디다 쓸까요? 비견이 왕하면은? 예. 비견이 왕해도 맨 식상으로 갑니까? 비겁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으로 갑니까? 아니지. 급제의식 상관으로 갑니까? 일간이 일간이 후천적으로 보강한 예. 새로운 능력이에요. 후천적이라 그러니까 경험이 들어가 있죠. 예. 일간이 경험을 통해서 보강한 새로운 능력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세요.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게 뭐죠?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상이 약하죠? 예. 그러면 이 사주는 비견을 통해서 식상해라고 하는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죠. 식상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해? 비견이 예. 만약에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 비견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다, 뭔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강하는 거를 뭐 후천적으로 느끼는 거죠. 후천적으로 보강을 하는 거죠. 그게 비견이에요. 비견이 있으면 그렇게 보강을 해서 그걸 인성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식성이 부족하니까 예. 내가 인성으로 열심히 생각했던 거를 실천에 옮기는 게 부족하잖아요. 실천에 옮기는 거가 이제 부족하니까 나는 비견을 통해서 비견이라고 한 거는 이때는 인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인성이 부족할 때는 그거는 내 아이디어와 지식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식성으로 보강한 거는 비견이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을 통해서 나의 인성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일간의 대항력인 거예요. 왕함으로 해서 쓰는 대항력이에요. 근데 일간이 뭐 근황하네, 뭐 근약하네, 이거 따지잖아요. 용도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일간이 근황하다고 좋은 거 아니고 근약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일간이 인성으로 왕하면 인성으로 왕할 때 유리한 점이 뭘까요? 인성으로 왕하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 인성으로 왕하면 일단은 먼저 네. 정인격, 네. 편인격, 정관격, 상관격. 이게 이제 뭐예요? 다 인성으로 왕해야죠. 이러한 내가 격이라면은 당연히 인성이 왕해야 돼요. 예. 일간이 근이 왕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편인격은 예. 제외예요. 편인격은 제외고 정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인격, 정관격 그리고 상관격, 정제격도 마찬가지죠. 정제격도 인성이 왕해야 돼요. 예. 이러한 격은 근황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근이 왕하다, 예. 근황하다 그러면은 무슨 격일까요? 근황하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편관격이죠. 편관격, 식신격, 그리고 편인격. 편재격
여기 이제 걸록이라든가 이제 양인도 이제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정인이 왕하면은 지금 정재격인데 정인이 왕하죠. 예. 편재격이라고 하지만 정재격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근왕하면은 정재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편재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성향 자체가. 근왕하면은요? 예. 근왕하면 편재로 가려고 하겠지요. 근데 인왕하면은? 인왕하면은? 예. 정재로 가려고 하겠죠. 예. 이 사람은 자 인왕도 하고 근왕도 하죠. 네. 그러면 정재로도 가려고 하고 편재로도 가려고 하겠죠. 예. 그 이사주 자월에는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잖아요. 정편재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 두 개를 같이 다 쓰려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좋다 그럴까요? 헷갈려서 하나도 못 쓴다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은 정재로 가려면 정재도 조건이 있어야 안 됩니까? 정재로 가려면 상관이 있어야 되고 네. 편재로 가려면 식신이 있어야죠. 그렇겠네. 예. 일단은 근왕하게 되면은 근왕하면 식신을 써야죠. 예, 예. 근왕한데 상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행투. 상관을 쓰면 상관 생재로 가지 않고 상관 경관을 해요. 예, 예. 자꾸 현실법을 어겨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격은 인성으로 왕해야지 근으로 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상관격은 이제 인성이 이제 좀 길을 지니까. 정재격이 만약에 근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재격이 근왕하면. 정재격이 근왕하면 노동을 해야 돼요. 정재격이 인왕하면은 지적재산권을 쓰잖아요. 자격증을 쓰잖아요. 부가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관격이 근황하면 정관격이 근황하면 공부는 안 합니까? 정관격이 근황하면 조직을 이탈해서 자기가 독립된 사업을 하려고 하죠. 아, 예. 왜 인왕하라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황한 거는 뭐예요? 식신을 쓴다는 건 자기가 독립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을 취해야 될 정관격이 만약에 근황하면은 자꾸 개인적인 사익을 편취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에 맞게 인왕하든 인성으로 왕하든 근으로 왕하든 그런데 무조건 근황 뭐 인왕부터 찾잖아요. 공직이냐 사직이냐 사리사욕지 사업이냐 당연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자 정재격이죠. 예, 예. 그런데 편재격이죠. 예.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천간에 보면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예, 예, 예. 정인이 이렇게 있으면 편재를 쓰려고 하겠어요? 정재를 쓰려고 하겠어요? 정재를 쓰려고요. 예, 정재를 쓰려고 하겠죠. 정재를 쓰려고 하면은 재극인을 해서 탐재 개인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재산을 혹시 탕진하지 않았나요? 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재극인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이제 관이 없으면은 재생관이 안 되죠? 그렇겠네. 재생관이 안 되면 먼저 일어나는 게 쟁재부터 일어나겠죠. 그렇죠? 쟁재가 일어나면은 형제들끼리 그럴까요? 아니면은 가정에서는 형제들 간에 불목할 일이 생긴다 그러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쟁재 그러면은 경쟁에 참여해서 내가 공정한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황해서 쟁재하게 되면은 재극인을 하게 되고. 그렇죠?
직장 생활 잘 못하겠네, 그지? 원래 인성이 이렇게 두간이 되면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뭔데요? 직업이 버스 운전하다가 예, 예. 사고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노가다 하고 있는데 돈은 잘 벌이에요. 노가다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이제 인성이 크니까 부가가치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인성이 없이 노가다 하는 것과 인성이 있고 노가다 하는 것 다르겠죠? 인성이 없이 노가다 하면 그냥 삽질하러 가는 거고 인성이 있고 노가다 하면 뭔가 거기에는 삽질이 아니라 몸을 쓰는 노가다긴 하지만 기술 무언가 자기 주특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일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밑에 자, 이 사람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성향을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천간에는 그러면 비견과 정인이 있어요. 예. 오행으로 보니까 병화예요. 예. 병화가 근을 어디에 하고 있죠? 그 눈하고 미의 근합니까? 그건 인의 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인의 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세요. 항상. 예. 이제 병화가 인의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뭔가 습득과 어떤 그 교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 이제 정확하지 않다며. 네. 그렇죠? 시가 묘시네. 아, 묘시다 그러면은 병자가 바뀌진 않잖아요. 이거는 바뀌더라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병화가 근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묘시라면은 예. 근이 없잖아요. 예. 근이 없으면 이 정인은 이 사람한테 딴짓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무언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천간이 뭐라 그랬죠? 자기 의지라 그랬죠? 예. 밑에 뭐 환경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지만 있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는 별로 안 하네, 그지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못 하는 게 있죠. 이 사주는 하고 싶은데 안 따라줘서 못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게 진짜 그게 뭐랄까 하고 동생들이 제가 많으니까 야를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딴 동생들 둘이 공부하는 바람에 약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묘시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천간에 투간이 안 된 게 뭐가 있죠? 투간 안 된 게 관이야. 투간 제가 투간이 안 되고. 이 투간 안 됐죠? 예, 예. 식신. 만약에 이걸 이제 묘시다 그러면 예. 목도 투간 안 됐죠? 예. 그러면 내가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하고 있는 일인데 그냥 하지만은 내가 뭔가 여기에다가 왜 하는지에 대한 건 없죠. 그냥 하는. 예, 그냥 하는 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예, 환경이잖아. 환경에서 금생수 하잖아요. 환경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다가 무언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내가 이걸 해서 뭐를 어떻게 출세를 하겠다, 지위를 갖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거죠. 뭐 부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지위를 갖겠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없이 그냥 일은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없는 거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선생님 약은 운전 그 운전을 그냥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묘시죠. 정묘시. 정묘시입니까? 네. 그래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새벽에 그렇게네 차가 그래서 지금 사고 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신지 묘신지 모른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정묘시가 되니까 묘미로다가 정화를 생해주니까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운전인데 예.
사고나 저 하는 바람에 지금 겁 나가지고 지금 운전하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죽었어요, 사람이? 인사사고. 그래도 거기 차가 그림. 그게 하여튼 새벽에 그때 4시, 5시 이제 제가 출근을 해갖고 이제 출근하는데 버스에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비가 약간 안 왔겠네. 그, 이제 그 사람이 안 죽었으면 지가 죽었겠죠. 자, 일간을 중심으로 보느냐, 원령을 중심으로 보느냐를 예. 이제 보는 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천간은 기운을 얘기하고 지지는 시간을 진짜. 얘기한다. 시간 속에는 환경이 들어있고, 환경은 변화하죠. 예. 시간은 가죠. 예. 가면은 거기서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난저습이 바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니까 나이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니까 뭐 한난저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대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지지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환경이에요. 천간에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할 일. 그러면 이사주가 이제 계절 중간은 어쨌게나 금지하게 무조건 해야 될 의무네, 그지? 의무가 아니라 자기 의지, 생각, 의지, 생각.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먼저 발동이 돼야 되니까 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면 지지만 봐도 되겠죠? 지금 뭐 12신살이니 12운성이라는 거 다 지지만 갖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일을 그냥 살다가 앞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냥 해결하는 것과 같죠. 이 문제가 미리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획된, 의도된 사건이냐, 우연히 만나는 사건이냐. 우연히 만나는 사건은 자기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여쁜 여인을 만났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것과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동물이라면 그냥 만나겠죠. 근데 의지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천간이 개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때 좋네 안 좋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좋네 안 좋네죠.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요.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아져서 좋은 사람이 있고 건강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못 만났던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좋은 환경이라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른데 그냥 좋다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쁘면 이런 일이 있어서 나쁠 것이니까 이거를 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쁘다 이때 되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저 이 명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퉁치지 말고 그렇게는 세밀하게 당연하죠. 무슨 일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서부터 너는 뭐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언제는 어떻게 되니까 몇 년도에 오면 어떻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명리학인 거지 점학의 점학처럼 이러네 저러네 마치 무슨 뭐 신비학처럼 뭐 이렇게 신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리가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대운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이 사람이 50살이죠? 51가 됐나요? 50, 이제 지금. 50 되지 싶어. 50이 이제 요리 넘어갈 때가 됐어요. 대운이 바뀌면은, 예. 자, 대운이 바뀌면, 이 하지 대운이잖아요. 예. 이때가 오대운이죠. 경호대운이 되잖아요. 예. 경호대운이 오게 되면은, 환경이 이제 이 화극금 환경에서 예. 목생화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오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보세요. 자오가 오잖아요. 예. 이 사주가 만약에 자축으로 되어 있다든지 신자로 되어 있다든지 자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자 하나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가 오잖아요. 예. 오가 와서 오 밀어다가 이렇게 체를 합을 하죠. 하면서 바뀌죠. 예. 또 환경 내 이제 공간의 변화가 오는 거죠. 공간의 변화가. 능력의 변화가 아니고 공간의 변화가 오는데 그 공간 속에는 묘미라고 하는 삼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를 이 경호대운에서 할 거예요. 그럼 직업에는 공부해야 됩니까? 뭐 녹아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두 가지 의지를 만약에 묘시라고 했을 때 예. 정화와 병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화와 병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임수를 쓰면은 정화를 써야 되고 계수를 예. 쓰면은 병화를 써야 돼요. 아, 계수를 쓰면 병화를 써야 되고 임수를 예. 쓰면 정화를 쓰면 당연한 써야 거죠. 돼요. 자, 정화는 화극금만 용도잖아요. 예, 그 기술로 쓴 거죠. 예, 예. 그렇죠? 병화는 뭐 목을 키우는 걸로 써야 되잖아요. 예. 목을 키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화극금 하려면은 돈을 벌어야죠. 그럼 지금 일주로 이제 넘어오는 거는 뭐 이 대운 이제 51세 이 대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 하지 대운은 갈림길이잖아요. 예. 이렇게 시장에서 인문으로 넘어오는 환경이죠. 사회계열로 넘어오잖아요. 자연계열에서 사회계열로 넘어오죠. 요 넘어오는 요 환경 변화가 자축이라고 하면은 겸하겠죠. 주경야독을 한다든가 일하면서 뭐 내가 취미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자아 자체가 환경이 고정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그럼 경험하는 건 안 하고 그러면 완전 바뀌겠네요. 바뀌어 버리니까 이 바뀌는 환경도 역시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경호라고 하는 거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는 환경이 바뀌는 걸 의미하지만 경은 바뀌는 환경에서 너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화 경금을 하라는 거냐, 병화 경금을 하라는 거냐, 경금이 기토를 하라는 거냐가 나오잖아요. 이 사주에서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거를 해야죠. 운전을. 예? 운전을 합니까? 아니, 다시 기술을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서 도시를 옮기든가 옮겨서 다시 운전을 해야죠. 그렇지만 병화가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노조라든가 사람하고 관련된 이런 이제 활동도 좀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근이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죠. 병화가 왜 내가 못 쓰냐고 막 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이 짓은 딴 짓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정화로다 그냥 이걸 해야 병경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병경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경금이 내 사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화가 근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경으로 다시 그냥 환경을 옮겨서 도시를 바꿔서 회사를 바꿔서 다시 하던 일을 해야죠. 이분이 가장 추구해서 안 될 거는 병화예요. 정의는 추구하지 말아라.
스님 전임님은 공부하지 마라 이깁니까? 이 사람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아니, 겁을 내요. 안 해요. 공부하면 안 돼요. 이래야죠.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거 계속 하락해야 되겠네. 예, 옮겨야죠.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자꾸 옮기 댕김이 하더라고. 창원도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뭐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또 환경을 옮겨야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예. 원령을 보면서 일간을 봐야 돼요. 예. 그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이렇게 50이 돼버리면 원령은 사실은 볼 필요 없어요. 예. 일간만 봐주면 돼요. 아. 이 사람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 사람 자질이 뭔가, 뭐, 왜 중요해요? 자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직업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자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50은 아직까지 직업 생활을 해야 될 시기니까 직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월지가 그렇게 이제 재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좋게 말하면 장사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니 좋게 말하면 사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장사니까 이제 그렇게니 왜 안 배하는 거 없이 그냥 하는. 편재는 경영이라 그러고요. 네. 정재는 경제라 그래요. 정재는 돈이고요. 네. 편재는 돈을 벌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경영. 달라요. 편재냐 정재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건 편재도 가지고 있고 편인도 가지고 있고 정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이제 두 가지겠죠. 공부할까, 돈 벌까, 라고 하는 어떤 갈등을 항상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추구하면 안 돼요, 정제는. 그렇죠? 정인과 정제는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취미는 없어 해요, 그리고. 네. 추구하면 안 되고, 이사주는 임수와, 정화를 추구해야 돼요. 정화를 추구해야 되고, 편재를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나서 예. 왜 그냥 이 환경은 이미 하나도 지금 배합이 안 맞아서 쓸 수 없다는 게 아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자질을 만들어야죠. 새로운 자질이라고 하는 걸 여기 사주에 봤을 때는 정화로다가 묘미, 이 삼합이 있자 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사람이 할 일이지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자월이라는 환경을 벗어났어요. 연식이 이리 왔고. 예. 안 벗어나려면 자축이라는 고정된 환경이면 안 벗어나죠, 그대로. 근데 저게 없기 때문에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묘미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 묘미니까 뭐예요? 지금 대운이 뭐예요? 이 미. 신, 미신, 이게 뭐예요? 이 기술 환경이잖아요. 이과 환경이죠.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하지 대운을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주 구조가. 그러니까 공부에 이게 좀 지금 겁을 자꾸 내야, 겁을. 옛날 때부터도 이래 보면은, 숙제 안 해갖고 제가 숙제 갖다 주고 그래서 엄마가 눈빛이 돌아가실 거긴 아가 8살 때 그럴 때 엄마 돌아가시거든요. 아 막내군요. 예 막내. 그 다른 동생들은 그래도 막 제가 좀 버리는데도 막 제가 머리 우기갖고 막 대학을 가고 이렇는데 야는 아예 안 가더라 할게네. 그래 지는 안 가는 바람에 저거 둘이가 공부하고 공부를 하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이 있어야 되겠지. 아, 오가 있든지, 사가 있든지. 축토나 아, 진토가 있어야죠. 개갑이. 아니, 환경이 돼야 될 거야. 토국수가 일단은 되거나, 목수생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토가 없고, 화생... 진토가 있어. 축토가 예, 일단은 이제, 바닥에 축토라고 하는 절대 지식을 쌓을 환경이나, 진중이라고 하는 상대 평가를 위한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의 토라든가, 축토나 진토가 있어야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갑을목이 투관이 되어야 공부할 의지가 있고 실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할 의지도 환경도 없으니까 공부는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세요, 사주는. 공부는 제일 안 하는데, 제일 애도 안 미고 하여튼 제일 차가이 컸는데, 사고만 그러지 안 나빠서 뭐, 20년 무사하고 있다고 보면 회사에서 딱 그 한 번으로 막. 그렇겠네요. 예.